시청공에서 제1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문했습니다. 무술판 종류 자유격투 국제 챔피언 쟁탈전이 6월 24일 우리 시에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전국축구 슈퍼리그 제7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부덕팀은 1대0으로 장춘 아태팀을 누르고 올 시즌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4월 초였습니다. 오늘은 5.1 국제 노동절입니다. 전시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명절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 이 시간 뉴스의 상시한 내용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노동절입니다. 시 총공의 사업일꾼들은 연변 총리병원과 백석종수공장을 찾아 휴일에도 제1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일꾼들에게 명절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목전 연변 총리병원에는 근 200명에 달하는 의료일꾼들이 의료사업 제1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 총공의 사업일꾼은 단인간 우리식 의료사 발전을 위해 기여한 의료일꾼들에게 감사와 위문을 표하면서 위문품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시 수무 집단에서는 백석종수공장이 제3기 화근 공사를 완수하고 64개 달하는 수도 공사를 재건해 군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물 마시기 오랜 문제를 적극 해결했습니다. 시 총공회의 책임일꾼은 단인간 수무 집단에서 우리 시 발전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더욱 높은 열정과 사명감으로 전시 경제사회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랐습니다. 5.1 국제 노동절을 맞으며 오늘부터 본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우리시 걸출한 노령모범과 집단에 대해서 결렬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 수무집단위안회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 수무집단위안회사는 1936년에 설립됐는데 단인간 정부가 실험 놓고 사용허가 만족하는 것을 기점으로 안전 물 공급을 견제하고 효율 높은 봉사를 제공해 재반 도시의 물 공급을 담보했습니다. 목전 이민호 지하 도관 공사가 이미 시공을 시작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원 물공급 도관이 시공 지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물 사용 안전을 담보하려면 반드시 이 구간의 도관을 고쳐야 했습니다. 취재 당일 기자는 수무 집단 회사의 물공급 110 긴급 수리 차량이 현장에 와서 시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도관 개조 통지를 받았는데 반드시 5.1절 기간이 완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명절 기간 물 사용에 영향 주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 작업 시간을 늘려가면서 도관 개조를 완수하려고 합니다. 수무집단유한회사 생산운행부 부장 우용천은 기자에게 작은 사고는 매일이다시피 여러 번 발생하고 영향이 비교적 큰 사고는 해마다 몇 번씩 발생한다고 하면서 매번 사고를 처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회사에서는 24시간 봉사 열차를 개통해 시민들에게 편민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받는 전화만 해도 100여 통이 되고 현장만 50여 차례씩 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 수무집단 유한회사에서는 재반 시공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습니다. 작업 시간을 늘려 크고 시간이 긴박한 곤란을 극복해 고속철 건설, 연결 대포지하 고속 연결선 건설에 힘있는 보장을 제공하고 또 백석 정수 공장의 수도관 이동 개선 임무를 원만히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60여 가지 새 수도 공사를 완수하고 40.44km에 달하는 낡은 도관망을 개조했을 뿐만 아니라 27.19km에 달하는 하수도관을 개수해 시민들이 가장 관심하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식수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물공급 봉사업종에서는 단연간 긴급 수리거나 시에서 내린 긴급 임무를 다 거쳐 완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 임무를 잘 완수할 신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단의 준비를 다해 시민들의 안전 용수를 보장하겠습니다. 기자가 무술풍 제1대 7개 나라 무술 쟁탈전 소식 공개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무술풍 중의 자유격투 국제 챔피언 쟁탈전이 6월 24일 우리시에서 경기를 펼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는 한한텔레비전 방송국 무술풍 프로그램 제작진, 시정부, 시문화방송 신문출판국 및 중시괭박문화매체유한회사에서 주최하게 됩니다. 그때에 가서 중위 7개 나라의 킥복싱과 권투 챔피언들을 경기에 초청해 세계 무술성회를 펼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번 경기를 계기로 전 세계에 연기를 선전하고 연변 조선족 민속 풍정을 널리 선보이게 됩니다.
연변에서 이런 성대한 격투 성회에 참가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런 경기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연변인민들이 체육운동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밀고 나갈 수 있을 뿐만더러 연변인민에게 정체로운 경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장애자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24일 의란진에서는 시과학기술국 및 시성인교육센터와 연합으로 4일간 장애자 직업기능 양성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양성은 리론학습 전문가 방문지도 등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조약에 파종과 가축 양식기술을 강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자들의 수요에 근거해 분류교육을 진행하면서 상대성 있는 양성을 진행했습니다. 총 60명의 장애자들이 이번 양성에 참가했습니다. 룡연천 장애자위원회 리수천과 마을의 기타 4명 장애자는 전 마을에 30여 명의 장애자들을 대표해 양성에 참가했는데 그들은 배운 지식을 마을의 장애자들에게 전수해 모든 장애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다고 했습니다. 이번 양성을 통해 우리 장애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기능 지식을 습득하게 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에서나 능력 방면에서 모두 자아 제고가 될 것입니다. 27일 진학가도에서는 사협처 환경위생자원봉사자 청결, 아름다운 가원을 함께 건설하자는 애국위생물 청결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200여 명의 기관 간부 자원봉사자 주민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진학가도는 낡은 도시구역에 위치해서 환경위생 청결에 일정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위생 청결을 계기로 진학가도에서는 애국위생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형식의 담제 활동을 육속으로 펼치게 됩니다. 각 사회구역에서는 애국위생 표준화 시범사회구역 건설에 실력하고 전 가도 범위 내에서는 별급위생단이 평선 추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 간부, 사협처 자원봉사자, 사회구역 주민과 민병련 등으로 결성된 사협처 환경위생자원봉사대를 설립해 도시농촌 결합구역의 환경위생 청력도를 강화하고 인력을 집중해 병원균 전파매체 예방사업을 규범하게 됩니다. 동시에 쥐소멸 사업도 전개하게 됩니다. 세계 독서의 날을 맞아 일전 향량 유치원에서는 독서 주제 활동을 가동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하는 습관을 양성시키고 노도 나도 책을 읽는 훌륭한 교육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을왕독자는 향량 유치원의 괴를 독서 활동 한계 고리로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 시간을 이용해 학부모들이 어린이와 함께 시가, 산문, 이야기 등 문학 작품을 낭독하게 함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열독 낭독의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책은 인류의 좋은 것입니다. 독서는 평생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 열독 능력과 언어 능력을 발전시키고 또 우리 학부모들에게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부모와 자식 간의 감정 교류에도 아주 좋습니다. 책을 읽으면 많은 지식과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향량유치원에서는 육속 가족 열독, 어린이 즐거운 열독, 매주 열독 등 독서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복도, 현관 등 공공구역을 충분히 이용해 가족 열람실, 저녁문화 복도, 책향기 구역 등 독서 플랫폼을 설치해 아이들에게 훌륭한 열독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매주 열독 활동은 주요하게 성구를 위주로 하는데 한 주에 4개 성구를 배워주고 매주마다 바꿉니다. 우리는 또 가족 열람실을 만들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열람실에서 함께 열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좋은 독서 습관을 키우도록 하고 독서를 생활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4월 27일 연결담배 공장의 종업원들은 연하소학교를 찾아 40여 명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6천여 원에 달하는 문구, 서적 및 문체용품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생활 정황을 문의하면서 그들이 곤란을 이겨내고 학습에 열중하며 잘 지내길 바랐습니다. 따뜻함을 전하기 활동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 대가정의 따사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조직한 두 번째 위체소원 활동입니다. 지난해 4월은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연속해 작은 소원, 큰 꿈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어 애들이 꿈의 나래를 펼치게 했으면 합니다. 하여 앞으로의 학습에서 더 노력해서 자신의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 나갔으면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중국 축구 슈퍼리그 제7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부덕팀은 1대0으로 장춘 아태팀을 누르고 이번 시즌 첫 승리이자 첫 홈장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쌍방은 빠른 절주로 볼을 넘기면서 슈팅도 많아졌지만 골문을 터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중 장춘 아태팀의 공격수 마리누 선수가 여러 차례 슈팅을 날렸고 연변 부덕팀의 외적 용병 김승대 선수도 슈팅을 시도했으나 빗나가며 아쉽게 골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어서 57분경 연변 부덕팀의 박태하 감독이 심판이 심판에 불만을 토해 관람대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연변 부덕팀 선수들은 불리한 국면 하에서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후반전 64분경 연변 부덕팀의 윤빛가람 선수가 절묘하게 올린 크로스 패스를 김파 선수가 낚아채면서 장춘 아태의 골문을 터뜨렸습니다. 최종 연변 부덕팀은 1대0으로 장춘 아태팀을 누르고 올 시즌의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에서 팀을 위해서 이겨서 지금 그만큼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이 기운을 이어서 다음 창에도 이렇게 더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연변팀이 거둔 승리에 축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저희 선수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의 표현이 아주 좋았습니다. 비록 예상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선수들 모두 힘을 다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우리 선수들이 더욱 노력해 다음 라운드 경기에서 꼭 좋은 결과를 거둘 것이라 믿습니다. 매번 경기는 잘하고 결과를 못 냈지만 오늘은 경기도 잘하고 결과를 잡아서 첫 승하는 데 너무 기쁘고 감독님의 어떤 준비의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당일 2만 명에 달하는 축구 팬들이 경기장에 와서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장춘 아태팀에서는 천여 명에 달하는 축구 팬들이 경기장에 와서 자신의 축구팀을 응원했습니다. 박근성 형제팀 사이의 경기인데 모두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치아보다 우정이지요. 모두 자신만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격동됩니다. 끝내 이겼습니다. 져서는 안 되는 경기였습니다. 길림성 두 팀이 모두 치열하게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번 경기가 끝나면 연변 부덕팀은 5점을 기록하고 장춘 아태팀은 4점을 기록해 각각 순위 제13위와 제14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64개 달하는 수도 공사를 재건해 군중들이 가장 관심하는 물 마시기 오랜 문제를 적극 해결했습니다. 시 청공회의 책임일꾼은 단간 20집단에서 우리시 발전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더욱 높은 열정과 사명감으로 전시 경제사회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하기를 바랐습니다. 5.1 국제노동절을 맞으며 오늘부터 본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우리시 걸출한 노령모범과 집단에 대해서 결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 20집단 유한회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 20집단 유한회사는 1936년에 설립됐는데 단인간 정부가 실험 놓고 사용허가 만족하는 것을 기점으로 안전 물 공급을 견제하고 효율 높은 봉사를 제공해 제반 도시의 물 공급을 담보했습니다. 목전 이민호 지하 도관 공사가 이미 시공을 시작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원 물공급 도관이 시공 지점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물 사용 안전을 담보하려면 반드시 이 구간의 도관을 고쳐야 했습니다. 취재 당일 기자는 20집단 회사의 물공급 110 긴급수리 차량이 현장에 와서 시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도관 개조 통지를 받았는데 반드시 5일절 기간이 완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명절 기간 물 사용에 영향 주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 작업 시간을 늘려가면서 도관 개조를 기자가 무술풍 제1대 7개 나라 무술 쟁탈전 소식 공개회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무술풍 중외 자유격투 국제 챔피언 쟁탈전이 6월 24일 우리시에서 경기를 펼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는 한한텔레비전 방송국 무술풍 프로그램 제작진, 시정부, 시문화방송신문출판국 및 중시 괭박문화매체 유한회사에서 주최하게 됩니다.
그때에 가서 중미 7개 나라의 킥복싱과 권투 챔피언들을 경기에 초청해 세계 무술 성회를 펼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경기를 계기로 전 세계에 연기를 선전하고 연변 조선족 민속 풍정을 널리 선보이게 됩니다. 연변에서 이런 성대한 격투 성회에 참가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런 경기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연변인민들이 체육 운동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밀고 나갈 수 있을 뿐만더러 연변인민에게 정체로운 경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장례자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월 24일 의란진에서는 시과학기술국 및 시성인교육센터와 연합으로 4일간 장례자 직업기능 양성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양성은 리론학습 전문가 방문지도 등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조약에 파종과 가축 양식기술을 강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례자들의 수요에 근거해 분류교육을 진행하면서 상대성 있는 양성을 진행했습니다. 총 60명의 장례자들이 완수하려고 합니다. 수무집단 유한회사 생산운행부 부장 우용천은 기자에게 작은 사고는 매일이다시피 여러 번 발생하고 영향이 비교적 큰 사고는 해마다 몇 번씩 발생한다고 하면서 매번 사고를 처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회사에서는 24시간 봉사 열차를 개통해 시민들에게 편민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받는 전화만 해도 100여 통이 되고 현장만 50여 차례씩 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시수무집단 유한회사에서는 제반 시공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습니다. 작업 시간을 늘려 크고 시간이 긴박한 곤란을 극복해 고속철 건설, 연결 대포지하 고속 연결선 건설에 힘 있는 보장을 제공하고 또 백석 정수 공장의 수도관 이동 개선 임무를 원만히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60여 가지 새 수도 공사를 완수하고 40.44km에 달하는 낡은 도관망을 개조했을 뿐만 아니라 27.19km에 달하는 하수도관을 개수해 시민들이 가장 관심하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식수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물공급 봉사총에서는 단연간 긴급 수리거나 시에서 내린 긴급 임무를 다 그쳐 완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 임무를 잘 완수할 신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단의 준비를 다해 시민들의 안전 용수를 보장하겠습니다. 시 전공에서 제1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문했습니다. 무술풍 종류 자유격투 국제 챔피언 쟁탈전이 6월 24일 우리 시에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전국축구 슈퍼리그 제7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부도팀은 1대0으로 장춘 아태팀을 누르고 올 시즌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4월 초였습니다. 오늘은 5.1 국제 노동절입니다. 전시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명절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아래에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국제 노동절입니다. 시 전공의 사업일꾼들은 연변 총리병원과 백석 정수 공장을 찾아 휴일에도 제1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일꾼들에게 명절의 축복을 드렸습니다. 목전 연변 총리병원에는 근 200명에 달하는 의료일꾼들이 의료사업 제1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 전공의 사업일꾼은 단기간 우리식 의료사 발전을 위해 기여한 의료일꾼들에게 감사와 위문을 표하면서 위문품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시 수무집단에서는 백석 정수 공장의 제3기 화근 공사를 완수하고 양성에 참가했습니다. 령연천 장례자 위원회 리수천과 마을의 기타 4명 장례자는 전 마을에 30여 명의 장례자들을 대표해 양성에 참가했는데 그들은 배운 지식을 마을의 장례자들에게 전수해 모든 장례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다고 했습니다. 이번 양성을 통해 우리 장례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기능 지식을 습득하게 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에서나 능력 방면에서 모두 자아재고가 될 것입니다. 27일, 진학가도에서는 사엽초 환경위생자원봉사자 청결, 아름다운 가원을 함께 건설하자는 애국위생월 청결 활동을 가동했습니다. 200여 명의 기관 간부 자원봉사자 주민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진학가도는 낡은 도시구역에 위치해서
환경 위생 청결에 일정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위생 청결을 계기로 진학과도에서는 애국 위생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형식의 담채 활동을 육속으로 펼치게 됩니다. 각 사회구역에서는 애국 위생 표준화 시범 사회구역 건설에 진력하고 전 가도 범위 내에서는 별급 위생단이 평선 추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 간부, 사업처 자원봉사자, 사회구역 주민과 민병련 등으로 결성된 사회업체 환경위생 자원봉사대를 설립해 도시농촌 결합구역의 환경위생 청력도를 강화하고 인력을 집중해